메이플이 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생각보다 과금러들이 많아요. 지금 1티어라고 이제 꼽는 사람들이 이제 그 리니지로 치면 이제 귀무신형들 있죠. 귀무신형들이 한 여기서 한 2억이면 됩니다. 만약에 메이플을 할 거면은 무기 작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한 무기 하나에 뭐 한 500만원? 예. 피스당 500만원 정도? 많이 들어가면 이제 한 1000만원까지 한 피스에 무려 한 피스입니다. 메이플 세대가 예전에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돈을 넣고 있고 리니지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예전에 20대들이 지금 이제 3, 40대가 돼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죠. 왜 메이플 안 켜져 이거? 엘리지 뭐 귀를 열어보세요. 저희가 초등학생 때 많이 들었던 이 소리, 이 음질, 이 소리. 아, 이거 메이플 메소가 영원히 왜 있는 줄 아세요? 이거 중국 개새끼들이 이거 해킹해가지고 템 다 빼갔어요. 진짜 거래 안 되는 거 빼고 다 가져갔어. 가위로 잘라가지고 템이 하나 다 해킹해가지고 OTP 안 걸어놨다가 와 미치겠네 진짜.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방송 초기 했었는데 그때 이 자석팻 이런 거 하나 뽑아놨었고 뭐 하는데 지금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뽑아야겠죠. 뽑기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예. 메이플 메이저분들이 이제 구독자가 이제 40만이 넘어갑니다. 30만이 기본 넘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메이플이 생각보다 한 1억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. 메이저들처럼 템 맞추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. 그래서 저도 돈 모으고 있는 거 지금 고민 진짜 고민 엄청나게 고민 중이에요. 메이플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갈까? 버닝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갈까? 아니면 메이플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. 이게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뭐 LG니 뭐 이런 데는 망할 수 있어도 메이플은 안 망할 것 같아. 느낌이 워낙 많이 하니까 지르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라. 안 봐 그럼 진짜로 뭘 질러줘야 봐. 진짜로 하다못해 하루에 컨텐츠 한 50만원씩은 해야돼. 질러야돼 무조건 질러야돼. 리넴이랑 메이플이랑 뭐가 틀리냐면은 5천만원 정도 리넴에 지르면 뭡니까? 걔 마바리 클라스입니다. 네. 마바리 새끼예요. 메이플에 5천만원 지르면은 거의 킹입니다. 킹 진짜 위로 한 3명밖에 없어요. 네, 그 서버에서 2-3명밖에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. 리니지에서 5천만원 쓰고 두드러 맞을 바에 차라리 메이플 코인 타가지고 왕하는 게 안 낫나. 감이야 뭐가 아니야. 평일날 리니지 딱 5천만원 쓰면은 볼 거야? 안 보지? 5천만원이면은 진짜 충분합니다. 제가 딱 계산해봤는데 피스당 한 500만원씩만 잡으면은 작부터 해가지고 직작 해가지고 다 맞춰. 아 그래 캐릭당 1억 2억씩 박은 사람들 그 위에 3명밖에 없다고요 진짜로. 아니 근데 메이플이 이게 500만원 된다니까. 500만원 얼마야? 1500만 매소야. 아 1500억이야 한 피스당 1500억 투자하는데 설마 못 맞출까? 22강 했다가 맞지? 시청자 물갈이 할 수 없어. 거기 기린 같은 거기 이강물고 파야지.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게 괜히 팠다가 욕만 먹고 다시 올까봐. 넥슨게임 돈 많이 들은 거 맞죠? 네. 한번 해볼까?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15일날 돈 들어오는데 15일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? 메이플도 2억은 써야 된다고? 아니 시청자 층이 진짜 갈릴까봐 그치? 그게 걱정돼가지고.